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아이를 만난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할 시간도 20년이나 있었다는 말이다. 이슬이는 오늘 결혼을 한다.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. 백호야, 직장에서 받은 선물이랑 집에서 가지고 온 이슬이 나머지 그 짐들을 우리 신혼집에 옮겨줘야 되거든. 그것 좀 차에다 옮겨주라. 부탁한다. 응? 백호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온 나한테 실내화를 빌려주고 맨발로 달아났던 바로 그날부터 넌 이미 내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. 입 밖에 꺼내놓고 나면 지금과 달라져 버릴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이젠 말할게. 나 하미슬은 강백호를 좋아했습니다. 강백호가 정말 좋습니다. 결혼이라는 게 원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있지. 누구세요? 나 네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 주려고 왔거든. 간절히 원하는 거? 나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컨덕터야. 정확히 말해서 타임 컨덕터. 시간을 지휘하고 안내하는 사람이라고. 시간이라는 버스를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. 바로 이렇게. 어? 아니 여기 우리 집. 아니 그 정말로 가능한가요?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게? 야, 여기서 네가 이걸 믿고 시도해본다고 뭐 손해볼 거 있어?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란다. 다시 돌아가면 나한테 기회가 있을까? 아무래도 포기가 안 돼. 죽어도 이대로는 단념이 안 될 것 같아. 간다. 난 언제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. 유일하게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너를 좋아하는 지금의 나야. 지금 이슬이가 나한테 고백하는 건가? 지금 여기 어디지? 바보, 진작 말하지 그랬어. 그랬다면 이렇게 먼 시간을 돌아오지 않았어도 됐잖아. 에? 찬욱이? 아 지금 그 고백 나한테 하는 거 아니었어? 야 그리고 찬욱이 너 언제부터 이슬이 좋아했던 거야? 사랑해. 아니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안 돼! 가! 야 불 켜! 야 가로등! 가로등 조절이 안 되긴 뭐가 안 돼! 야 오늘 여기까지! 해산! 2001년? 야 찬호가 지금 몇 년도냐? 작년에 2000년 됐다고 종치고 난리 쳤던 거 기억 안 나? 그러니까 올해는 2001년. 확실히 2001년. 그리고 여긴 나와 이슬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분명하다. 돌아왔다. 돌아왔어. 내가 정말 다시. 연극 연습 다 망쳐놓고 뭐가 그렇게 좋냐? 바보.